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사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사고와 관련해서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동구청은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해달라고 각각 요청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책임 규명에 따라 관련 법상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반박 등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청문 절차를 마친 뒤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